지난 20일 지식경제부는 삼성전자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6개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보노 IT 멘토링 봉사단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프로보노 IT 멘토링은 기업의 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멘토인 기업에서 멘티인 학생들이 IT 실무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습니다. 창단식에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이번 프로젝트가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라틴어로 전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입니다.